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컨텐츠 가겠습니다. 엄청 길게 했네. 오프닝을 밥까지 먹고 말이야. 야무지구만.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신기한, 아 이건 봤잖아. 한국인이 알바니아 가게에서 대접받은 이유. 뭐지 이게? 왜 대접을 받아? 왜 공짜로? 돈 내지 말라고 그런다고 자꾸. 저 레스토랑으로 가장한 마피아 아지트인데 겁 없이 들어가서 먹은 거다. 메뉴판이 왜 없겠어? 손님들도 다 저 직원들이다. 마피아 보스가 애들한테 대충 먹이고 살려서 보내라고 한 건다. 마피아들 돈 세탁 목적으로 가짜 사업체 저런 식으로 많이 만든다고. 실제로 형님들만 들락들락거리는 피자 안 파는 피자 가게를 본 적이 있다. 진짜? 오케이. 너무 좋은데 여기? 야, okay. Which menu do you have? We have traditional. Traditional? Yes. Yeah, I like a traditional food. We have meat, we have chicken, we have... Hello. Oh, hello. You don't have to pay anything. Why? It's from restaurant. It's from the boss restaurant. Uh-huh. You don't have to pay anything. Who is boss? Boss. Go away. Nice to meet you. Okay, really good experience for me. It's good memory about Albania. Thank you because of you. Thank you. Okay. Bye bye. 아닌 것 같은데? 알바니아계 마피아가 많은 걸로 아는데 진짜 그 이유 때문인 거면 쟤네들 입장에서는 웃기겠다. 여행 온 놈이 뭔 모르고 왔으니 먹이고 보내는 건가? 괜히 건드렸다 일 커지고 귀엽기도 하고. 진짜 그랬을 수도 있겠다. 말이 안 되잖아. 팁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아 진짜 마피아가 운영하는 그런 데일 수도 있겠다. 돈 내지 말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이유가 없잖아. 서울시에서 성소수자 권리 보장이 헌법에 어긋나서 서울 저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비영리법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러니까 뭐 일마들이 뭐 한 거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소수자를 차별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처분. 뭔 말이야? 퀴어 축제 조직위원회 법인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허가를 안 해줬다. 축제는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어떤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지? 나 이 사건 봤어. 이거 좀 약간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이게 일단 30km 제한 속도고 어버야 어버 어린이 보호구역. 예. 해당 도로는 공사장이라 진입로 바리케이트를 막아놨는데 바리케이트 틈으로 이렇게 빨리 가려고 지름길로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가다가 불법으로 진입을 했어. 근데 그렇게 하다가 질주하다가 지게차 날에 쳐박았다고.
공사업체 측에서 80% 부담하겠다고 했으나 20%의 과실도 억울하다면서 한문철 TV에 제보했는데 한문철 아저씨가 극대노했다고.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긴 들어가면 안 되죠. 이 사건은 명백히 잘못입니다. 뭐 이렇게 했다고. 배민 1점 리뷰 뭐. 요즘 1점 보기 힘들어. 그지? 서비스가 근데 많이 좋아지긴 해서 배민에서 참 잘 만든 거야. 이 리뷰 시스템은. 이 리뷰 때문에 그래도 각성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맛있게 먹다 뜨악했네요. 글자가 적혀있는 탕수육. 저거 안에 글자가 묻어있긴 한데 먹는 입장이 좀 황당하다. 우리나라만 좀 약간 그런 게 있대. 손님은 왕이다. 근데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지. 그 손님이 왕이다. 근데 아직까지 이런 마인드가 나 이어지고 있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좋긴 한 것 같아. 손님은 왕이다. 아이고, 애 키우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저 뭐야 배달 요청사항에다가 젊은 과부입니다. 되게 기분 나쁘겠다. 애기 있다가 놓고 해달라고 하면 다 혼자 애 키우는 사람인가요? 젊은 과부입니다. 맛있어요. 특히 양파 넉넉히 부탁드립니다. 요청도 잘 들어주시고. 양파 하나를 그냥 통째로 넣어줬네. 뭘 시킨 거야? 이게 뭐지? 백숙 같은 거. 백숙인가 보네. 미미님 맛있게 드시네. 감사합니다. 양파만 요청하셨는데 예쁘게 썰어드렸어야 했는데 많이 드리면 좋아하실 줄 알고 통양파를 보냈는데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었네요. 주문 감사합니다. 1.25리터 콜라를 주문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저 뭐야 저희가 이제 1.25리터 떨어졌다. 500ml 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3개로 보내드리면 안되겠냐 그렇게 하라 그래서 했는데 1.25리터만 딱 준거야. 하나는 콜라 500ml에서 반을 뺀거지. 1.25리터 맞추려고 반만 주신건가요? 이럴거면 전화주셔. 상황이 이러니 이렇게 드려도 되냐고 물어보셨어야지. 누가 먹다 남은거 받은거 같은 기분 들고 음료 반으로 참 기분이 안좋네요. 짬뽕 탕수육은 먹을만 했는데 짜장은 밍밍하고. 이거 뭐 음식에 대한 거는 전어 양이 부족해서 광어 드립니다. 전어 시켰는데 양이 부족해서 광어 드립니다. 저 광어 못 먹어요. 어이가 없어서. 그럼 주문했을 때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곳은 미리 전화로 양해를 구하던데 여긴 통보네요. 배달비는 왜 따로 받으세요? 요즘 프랑스에서 한국 식당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요. 중국인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파는 거야. 동양인이라서 여기 주문 좀 받아주세요 저기요 이렇게 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야. 알고 보니까 중국인이었던 거지. 한국인 행세를 하는 중국인. 파리에 정말 많대.
왜 그럴까? 공사장판 누아르. 조선족 3명이 공사 현장에 몰래 개구멍 만들어서 드나들다가 안전팀한테 걸렸어. 안전팀이 뭐라고 하자 바로 면상에 주먹을 날리면서 한국인 인부들이 합세에 둘러싸여 조선족들 주워 패기 시작. 짜른 안전팀이 조선족에게 헤드락 걸고 있는 모습. 우와 이런 비행신 큐큐큐큐큐 북 위에다가 와 지불놀이 와 워터파크 실화냐? 뭐 동물이야 뭐야? 오토바이 불태워버린 거. 와 미친놈 아니야? 와 개사이코네. 보여주기 용 브라? 뭐야? 전유선 근황 공개 아직 잘 살아계시네요. 선 넘은 공격을 받은 까닭은? 시크릿 출신 전유성 지난해 여가부 캠페인 참여했는데 밤마다 집에 들어가기 무섭다. 집에 도착해 이제 전유성 씨가 왜 욕을 먹었냐면 진짜 나 너무 안타까워. 왜 그랬을까? 아니 전유성 씨 왜 그랬어요? 나 진짜 아직도 이해가 안 가. 효성 씨. 아니 좋았잖아요. SNL 나올 때까지만 해도. 예? 그리고 한국사 자격증까지 따가지고 떳떳하게 개같이 부활했잖아요. 개같이 나락 갔다가. 아니 그랬으면은 아니 뭐가 뭐 아쉬워서. 아니 남자 팬이 대부분일 텐데 왜 그랬어요? 에? 오늘도 집에 무사히 도착했구나 하는 안도감에 하루를 보낸다고. 유튜브만 보다 처음 왔습니다. 자주 올게요. 네, 고맙습니다. 스스로 데이트 폭력이 범죄인지 사랑인지 경계가 애매한 문제라고 느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오늘도 퇴근 후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 지하철 타기 겁나네요. 20대 만취녀들 또 돌아다닐까봐. 저 조롱이 다들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근데 저 말에 왜 화가 난 거임? 다들 밤길 위로 나니까 여친 데려다 준 적 있지 않나요? 아 없어서 이해 못하는구나.
밤마다 집에 들어가기 무섭다 발언했다고 살아 돌아갔냐는 등 비아냥거리는 거였군요. 3, 40대 여자들 살면서 추행 단 한 번도 본인이나 지인이 겪지 않은 사람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 밤마다 집에 들어가기 무섭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갑자기 뒤에서 누가 확 안고 간 뒤 퍽치기 당해본 뒤 정말 퇴근 후 집에 갈 때마다 휴대폰 모서리 손에 잘 쥐고 덜덜 떨며 다녔었다. 섹시미 연예인이라면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게 뭐 못할 말인가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또 맞는 말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이런 건 뻑가 뉴스를 봐줘야 돼. 안녕하세요, 뻑가입니다. 오늘도 전이 뻑가. 지금 전효성의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항상 전효성을 주제로 하면 보통 앞에 이응 시읒이 붙어서 어디 시원한 복장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죠. 무려 여성가족부 영상에 느낌부터 쎄한데 요즘 뉴스를 보면서 유독 전보다 젠더폭력에 관해서 많이 접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캠페인이라면 같이 힘을 보태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데이트 폭력에 관한 관대한 인식, 달라져야 할 것들은 관대한 분위기 때문에 자칫하면 범죄의 이유를 피해자한테 찾을 수 있거든요. 그 범죄가 일어난 이유는 너 때문이야란 불필요한 시선까지 받게 되어야 하니까 관대하게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말하는 게 올바른 건지, 상처를 덜 주는 건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거나 실질적인 해결 방안들이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활발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충분히 우리가 아는 데이트 폭력은 나쁜 거고 그걸 근절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세계관이 다르면 다른 내용이 되죠. 저걸 찍고 있는 여가부에서 말하는 데이트 폭력의 정의와 그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여가부에서 나온 데이트 폭력 안내서가 있습니다. 일단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는 누구냐? 100% 남성. 피해자 중에는 1%가 남성인데 뭐 게이겠지. 그러니까 100% 남성이에요. 여가부는 데이트폭력의 정의를 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폭력을 말하는 겁니다.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이 있는데 한번 볼까? 가장 많다는 정서적 폭력을 보면 폭언, 멸시, 욕설, 협박, 통제, 고립, 감시, 미행, 반복적 연락, 무시, 명예훼손, 자해자살, 협박 및 시도, 외도, 방임, 공포감 조성,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린 주변인에 대한 위협 및 폭력 등.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에게 이런 거 안 하는데 100% 남성만 여성에게 한다는 내용들입니다. 최근 김선호 폭로녀 과거에 호빠와 스폰아재가 나오고 알파고 전 여친의 세 번의 바람이 나오고 이여름에 진용진 스토킹이 나오고 철구안의 외질의 외도가 나왔는데 그래도 이건 100% 남성이 가해자라는 여성부의 정의예요. 그리고 또 웃긴 게 생활비를 내지 않고 경제력이 없어서 멸시하는 것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 ATM 퐁퐁남들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런 데이트 폭력 가이드라인의 여가부에서 전효성이 나와서 캠페인을 한다. 잘 가다가 똥볼을 찬 겁니다. 그리고 제일 웃긴 거, 전효성이 꿈꾸는 안전한 대한민국은 어두워지면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내가 오늘도 안전하게 살아서 잘 들어갈 수 있을까? 집에 잘 들어갔어? 안부 인사를 묻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모두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잘 말하고. 그래, 아직 기억난다. 그러니까 저 전까지 데이트 폭력에 관한 이야기까지는 좋았던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해서.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남자가 더 많이 하는 거는 사실이야.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여자들도 데이트 폭력을 하긴 하죠. 근데 여가부에서 얘기하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100% 남자가 가해자인 것 마냥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런 자료들이 나왔는데 거기다가 이제 어친데 더친격으로 전효정 씨까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여가부가 주장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에 숟가락을 얹는 뭔가 좀 한 술 더 보태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조금 쎄했다 이거지. 근데 이제 이 발언 때문에 완전히 남자 팬들한테 그 인식이 안 좋아져 버린 거지. 너무 안타까워. 안부 인사를 묻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모두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잘 말하고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고 자유가 있는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살아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고, 그리고 집에 잘 들어갔어를 어떻게 생사 확인으로 생각하냐고. 도대체 그곳은 어떤 곳일까? 뭐 콜롬비아나 아프리카 내전 국가에 사세요? 그럼 누군가 이러겠죠. 전효성은 연예인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럴 텐데 누가 개인사를 정부 캠페인에 말해. 뭐 캠페인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사는 곳이 저기고 직업이 저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직업이 이거니까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까? 얼마나 이타적인 삶을 살길래 캠페인 모델 개인사를 공감하면서 캠페인을 봐. 한국만큼 치안 좋은 나라가 어딨다. 그렇죠. 예.
이 일마가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는 이제 맞기는 한데 이제 글쎄요 전효성 씨가 그러니까 좀 너무 오버해서 얘기한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좀 이제 그런 그 생각은 든다 이거지. 너무 오버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는 그 귀갓길에서 아, 오늘도 안전하게 내가 집에 잘 왔구나. 아 오늘도 살았구나. 이런 그 피해 의식 때문에 괜히 이 남자들이 불쾌하다는 거지. 남자들이 조금 불쾌해한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러니까 뭐 보통의 남자들은 아니 우린 너 귀갓길에 어떻게 들어가든지 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일부의 그 남자들이 치근덕거리고 집에 귀가하고 있는 여자들 뭐 여자 뭐 스토킹하고 자꾸 힐끔힐끔 음흉하게 쳐다보면서 시선강간하고 이런 거는 사실 일부의 남자들이잖아. 근데 이제 이건 굉장히 좀 불편하다 이거지 남자들 입장으로서는. 여가부에서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남자들이 문제다 라고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아 물론 물리적 취향과 정신적 어떡하지? 내가 폭행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해? 아무도 안 해. 이렇게 정신적인 취향을 따로 분류해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망상병자는 정신과 신체적 위해 킨칭이 존나 부각시키고 과연 나를 피해자라고 있는 건 아닌지 번지르르한 아파트에 사시던데 살아서 돌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곳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항상 전효성은 입이 방정이야. 뭐 민주화 발언으로 일베소리 듣다가 역사 공부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이미지 다시 쌓아 올렸는데 이제는 다시 페미테크를 타네. 일베에서 페미로 가는 건 좀 전무후무한 과정이죠. 이게 왜 페미테크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나요? 왜 우리는 밤길에 뒤쪽으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나요? 외국 애들은 이거 보고 밤길에 돌아다닌다고? 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 피해망상으로 시작되고 그래서 남성이 잠재적 범죄자고 그래서 N번방이 26만 명이고 그래서 몰카 탐지한다고 세금 낭비하고 그래서 여자라서 당한 거고 이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다들 이렇게 부풀리죠. 여초카페에서는 주작을 해서라도 남용하려고 하고 이렇게 망상병 걸리게 해서 서로 니 탓 내 탓 난 피해자 넌 가해자 심지어 아빠나 남자 형제도 욕하게 만들게 하는 그 분열과 공포를 심어주기 과연 이게 여성 인권에 좋아 보입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의문점은 과연 여가부는 전효성을 좋아할까? 아이돌이잖아 그 성적 대상화와 성상품화를 그렇게 직업으로 하고 있는데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소심한 복수를 하는데 이렇게 마지막 장면에서 그림을 넙치로 그려넣어요. 역시 그림만큼은 탈코해주는 센스. 그래서 오늘의 한 줄평 오늘도 살아 가서 집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최전방 지키고 있는 군인들 덕분이다. 내가 여름에 계곡에 갈 수 있을까? 집에 들어가기 무섭다 한마디 시작된 공격.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봤을 때 전효성 씨가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 너무 무슨 우리나라 뭐 인도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치안 수준인 그런 나라도 아닌데 그렇게 좀 오버해가지고 얘기한 게 이제 나중에 좀 집에 들어가기 무서웠던 적이 있었다 정도면 좋았을 텐데 오늘도 뭐 살아서 돌아갈 수 있어서 다행이다 무사히 잘 도착했구나 뭐 이런 거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 한편으론 솔직히 말하자면 좀 약간 안타깝기도 하다. 솔직히 뭐 다른 페미 테크탄 그런 여자 연예인들 완전히 그쪽으로 돌아서 버린 연예인들도 있는데 전효성 씨 약간 좀 그 안타깝기도 하다 라는 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 나락 쳐라 나락 쳐.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데 내 생각인데. 솔지티 코트 같은 남자애는 극소수 아님? 대부분 정상인데 여자들아 안심하자. 내가 뭐? 형 이거 봐줘. 안 봐? 안 봐. 라면 먹고 갈래? 독일인들 반응. 소세지 먹으러 갈래? 오 상남자네. 소세지 먹으러 갈래? 이야
독일하면 소세지잖아. 엄마 나 폰만 가져서 PC로 문자 중인데 잠깐 부탁할 거 있어. 여기로 문자 줘. 어 엄마 거로 팀원 하나 신청해도 돼? 엄마 주민등록 좀 줘. 니에미. 니에미. 유진이의 데이트 필수 맛집. 유진 동균, 유진 상아, 유진 영진, 유진 현규, 유진 기석, 유진 땡구. 아버지를 위해 당근마켓 애누리를 부탁하는 효자. 안녕하세요. 정말 염치 없지만 맥북 프로 30만원 해주면 안될까요? 저희 아버지 수술 들어가셨는데 조금 위험한 수술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면 맥북 새거 사드리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네요. 한 번만 부탁드려요. 맥북 프로 30만원. 진짜 이렇게 애누리를 요즘은 이렇게 진짜 되게 예의 없이 많이 하나? 바이커, 중고 바이커 거래도 이러거든요? 중고 바이커 거래도, 바이크 거래도 그래요. 어떻게든지 흠을 잡아. 그래가지고 아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생각했던 컨디션이랑 좀 다르네요. 카울에 좀 수월 자국이 좀 많이 있네요. 탱크가 약간 좀 사용 저 수월 자국이 너무 많아서 기스도 잔기스도 좀 굉장히 많이 나 있는데 20만원만 깎아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10만원만 깎아주면 안 될까요? 끝까지 이지라던데. 저는 안 깎아요. 그냥 쿨걸 해요, 저는. 와서도 또 깎아요? 죄송한데, 이러면서. 야, 이게 좀 중고거래 판이 낯짝이 두꺼워졌네. 제가 태어나서 마지막으로 중고거래 했던 게, 제가 옛날에 그래픽카드 중고거래 했던 거 있거든요? 그 당시 이제 뭐 AMD 그래픽카드? 그거 이제 거래하려고 이제 부평역까지 막 가고 그랬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거래할 때 그냥 그 얘기했던 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건 내가 거의 구매했던 경우구나. 내가 판 경우는 어떻게 됐었지? 아 있었어. 우리 집 앞에 아파트 앞까지 오라 그래가지고 컴퓨터도 팔고 이것저것 다 팔고 그랬는데 다 쿨거래 했었거든요 거의 다. 근데 요즘은 이제 만나서도 막 애누리 치고 이러는구나. 어, 나 되게 민망해서 난 못할 것 같아. 돈 주고 강아지 미용을 하는 이유. 와.
포맨가? 존나 귀엽네. 돈 주고 할만하네. 김풍 아저씨가 언박싱 대기 중입니다. 아, 와이프. 이세를 본다는 건 굉장히 경이롭습니다. 굉장히 굉장합니다. 이 기분 모두 감사리다스. 뭔 내용이야? 아, 안 봐. 게임 아이템보다 후진 조선의 명검. 진품 명품에 검은 사실 등장한 적이 거의 없는데 범상치 않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이 검. 이 검의 이름은 사인검. 조선의 대표적인 도검 중의 하나인 사인검. 태조 7년 때, 무인년 때, 1398년에 사인검이 제작된 이래 조선 왕조 내내 전승되어 만들어진 주술적 목적의 벽사용검. 왕실과 국가의 안녕을 위해 제작한, 궁에서 보관하거나 공신들에게 하사했던 검. 우리나라 검의 소장자는 외국인이었다. 1885년 미국인 선교사로 한국에 오게 된 의뢰인 중조부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물리학과 화학을 가르치는 교사로 활동했었는데 존나 비쌀 것 같은데? 아, 얼마야 그래서? 1,000,000원. 어? 3억원? 최종 감정가 3억원. 감정 포인트 1은 고종 황제의 하사품이라는 점. 우리나라 근대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의 소장품. 교육기관에 기증한 후손의 숭고한 정신을 감안. 근데 이제 집행검 5강짜리 5강 진명왕의 집행검은 감정가 4억. 집행검 컷 그래픽 조가리 승. 진명왕은 못 참지. 5강이면 이게 뭐 이거 들고 다니면 뭐 최강이야? 그렇게 세? 검 하나가 4억이면은? 뭐 얼마나 세길래? 뒤져? 리니지 해보신 분들은 뭐 알아요? 파워가 센 거야? 아니면 스피드가 센 거야? 그 한 대 한 대가 존나게 아픈 거야? 저걸로 때려버리면은? 다 죽어버린다고? 저걸로 때리면은? 그렇게 세요? 야, 저 검 하나가 뭐 지방 30층 아파트 가격이야. 그니까. 아, 저걸 써본 사람이 없구나. 없구나. 리니지에 굴러다니는 안간한 몹들은 다 조질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애초에 오강이 존재하지도 않고. 아, 그 정도야? 저 검에 맞으면 현실에서도 아프다고? 그래? 뽀대 지지겠다 그러면은. 하, 진명왕의 집행검. 나도 한번 껴보고 싶네. 랄프야, 저거 좀 갖고 와라. 저 효자손. 그리고 창문 닫아라. 의외로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음식. 아, 고기. 고기만 먹으면 살 안 찐대요. 놀랍게도. 근데
고기만 먹고 싶어서 고기만 먹잖아요. 진짜 밥 생각나요. 진짜 밥 생각납니다. 예. 네. 고기만 먹는 것도 이게 다이어트라 그러는데 밥 생각 무진합니다. 예. 밥이랑 찌개. 쌈장. 아니 쌈장 정도는 괜찮아요. 그냥 고기만 먹는 거 아예 탄수화물 자체를 섭취하지 않는다라는 그 가정하에 다이어트가 되는 건데. 예. 그죠? 아, 등 개간지럽네. 오늘 샤워 한번 갈게 하겠다. 아니 너는 다이어트를 논하지를 마. 전국의 BHC 치킨 가맹점수를 압도한다는 이 사업이 뭐냐? 룸살롱이래요. 룸살롱. 룸살롱이 1968개나 있대요. 서울에. 룸빵이. 야무지네. 어우. 남자 여자 싸울 때 단골 멘트. 그래, 그렇게 제발 그만하자고. 제대로 말해봐. 나 아직도 사랑해? 나 사랑하냐고? 아, 야 지금 그 말이 지금 왜 나와? 어? 난 나와. 근데 남자는 이미 질린 듯 표정부터가. 사랑하면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랑이 없으면 헤어져야 하니까 상황이 극단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아, 그래서 확인하고 싶은 거지. 저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근데 너나 사랑하냐? 남자들 어떻게 생각하길래? 뜬금없다고 느끼는 거 아님 사랑하면 그만하자 했겠나 싶어서 어이없는 거. 여자 입장이나 남자 입장은 다른데. 왜 나는 저런 식으로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지? 사랑한다고 18년아 기억 사랑한다고 했잖아. 포켓몬 빵에 이어서 과자도 나왔다고? 포켓몬 빵이 너무 흥하니까 이 제가 저 토이저러스라는 데에서 롯데마트의 완구 전문점, 예, 롯데마트에서 이제 일본 쪽에다 해가지고 이제 조인 해가지고 이제 우리도 포켓몬빵 같이 이렇게 하나 하자. 니네 저기 로열티 뭐 저 떼줄게 그래가지고 그래. 얼마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돈 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왔나 보네. 유행 한번 시켜 먹어보려고. 아, 이놈의 포켓몬 언제 끝날까? 너무 아이스크림 너무 크다. 아프리카 BJ분이신 거시군요. 예. 머리 치는 걸 막고 허리를 쳐버렸다고? 아, 머리 들어오는 거를 탁 치고 허리 탁 치고 갔네. 졸라 빠르게 때렸네. 허리 때렸네 마지막에. 야무지다. 호불호 갈리는 자동차 계기판.
보통의 자동차 계기판이 이제 뭐 요렇게 생겼는데 저는 이 계기판이 이제 이런 아날로그 방식은 좀 별로더라고요. 옆에 왼쪽엔 RPM, 오른쪽엔 속도 이게 아니라 그냥 아예 전자식으로 그냥 예, 난 그게 더 좋더라 보기가. 난 이거 부러워. 폰트 깔끔한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 전자식으로 나온 게 좋아. 우리 차가 약간 이 느낌인데 산타페. 안 하려고 계기판 별로야. 아 이렇게 나와야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아 멋있다 이쁘다. 아 100개 감사합니다 청천의 별님. 뭐가 슬슬이에요? 이게 좀 이쁜 것 같아 나는. 산타페 검소하죠. 근데 제 뽀삐가 산타페보다 더 비싸요. RPM 게이지 반대로 돌아가는 거 보면 지읒 같긴 함. 제 뽀삐가 더 비싸요. 우리 산타페보다. 디지털이 훨씬 더 이뻐. 코트야 무면허는 아날로그가 좋냐? 디지털이 좋냐? 가볍게 무시. 은근 마니아층이 많은 냄새. 비 내릴 때 흙 냄새.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맡을 수 있는 이 뇌 속에 이렇게 좀 그 저장이 되어 있는 그 향들이 있어. 비 내릴 때 흙 냄새 좋지. 그리고 수영장 소독약 냄새. 지하주차장 냄새, 주유소 냄새. 나는 다른 것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냄새는 겨울 냄새 알아요. 겨울 냄새. 깨끗하면서 그 겨울이 딱 찾아올 때쯤 가을에 막 바람 불고 나서 이제 막 되게 건조해지면서 그 겨울 냄새라고 있어요. 네, 저 그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주유소 냄새, 새 책 냄새. 책 냄새 참 좋지. 약간 콤콤한 그런 그 새책 냄새. 새책 냄새가 아니지. 만화책 냄새지. 옛날에 그 책방에서 책 빌리면은 그 만화책 특유의 그 질감이 냄새. 있어요. 예. 이게 뭔 좀 신문지도 아닌 것이 약간의 그래가지고 약간 회색빛 도는 거. 그거 촥촥 이렇게 촥촥 하고 넘기면서 이제 바람이 싹 이제 부는데 그때 이렇게 손때가 좀 많이 탄 그 냄새가 있어. 특유의 냄새. 이 냄새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천의 별님 고맙습니다. 헌책 냄새, 페인트 냄새, 라카 보드마카 냄새. 나는 그 여자들 그 매니큐어 냄새가 그렇게 좋더라. 댕댕이 발바닥 냄새. 약간 찌릉내 같은 게 나가가지고 난 별로였는데. 자동차 매연 냄새. 아 너무 좋아. 자동차 매연 냄새. 오토바이 뒤에서 그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나와. 우리 청천의 별님께서 이뻘국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별풍 냄새가 제일 좋긴 해요. 아이 좋아. 아 풍 냄새 너무 좋아. 예. 낡은 살 냄새. 그리고 이제 그 저 머플러 그 머플 그 오토바이 뒤에서 이제 맞는 그 휘발유 머플러 냄새. 기가 막히지. 지하실 냄새, 치과 냄새, 한의원 냄새, 매니큐어 냄새, 새 신발 냄새, 에어컨 냄새, 새벽 공기 냄새. 아 요것도 야무지지. 요거 너무 좋아. 겨울 냄새도 있네. 목욕탕 냄새도 괜찮은 것 같아. 난 목욕탕 갔을 때 그 저 뭐냐 나무로 이렇게 돼갖고 학교 강당 냄새 히노끼는 아닌데 냄새. 그냥 일반 목욕탕에 쑥탕 먼탕 존나 많잖아. 냄새. 근데 그 특유의 그 한방 냄새가 참 좋은 것 같아. 사우나 냄새도 개 좋지 않아?
사우나 처음에 촥 들어갔을 때 어 그 특유의 그 냄새가 있어. 난 그 냄새 좋아. 코카인, 똥카인, 편도결석, 백태, 배꼽대, 코딱지 냄새, 피지 냄새. 미친놈들. 땀찬 사타구니 냄새. 혹시 새 신발 냄새는 없음? 신발 새로 사서 코박죽하면 그대로 다리 힘 풀림. 맞아 맞아. 새 신발 냄새도 있어. 그리고 전자기기 새 제품 냄새 알아? 컴퓨터 새로 사가지고 딱 박스 열어갖고 스티로폼 제거하고 그러고 딱 놨는데 그 팬이 싹 돌아가면서 그 안에 있는 플라스틱 새 냄새? 그 냄새 은근히 중독이야. 모든 것이 새 거 같은 그 냄새. 약간 화학약품 냄새지. 어른용 퍼즐? 약간 그 어덜트 그건가? 아, 그 키덜트 그건가? 스테인리스 스틸로 돼 있네. 알리에서 사는 건가 봐. 오. 뭔가 이런 기계적인 메커니즘 너무 좋아. 야, 이쁘다. 집에서 가지고 놀만 하겠는데? 어기 딱딱딱 그 맞고 좋겠.. 재밌어 보인다. 얼마냐고? 몰라? 뭘로? 근데 이거 전부 다 스테인리스로 했으면 존나 비쌀걸? 19,000원 밖에 안 한다는데? 재밌겠다. 다음 로망 그 자체 람보르기니 경찰차 결국 라보야 해? 줘 폴리지아 이태리 경찰인가 보다. 신장을 긴급 배송해주는 람보르기니 경찰. 중국 급식들인가 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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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아니야, 칼? 와, 빠꾸 없다. 중국산 선풍기. 우와! 뭔 요리야? 아, 식탁 매너. 그냥 대륙 시리즈네. 길 되게 안 좋다. 도로 존나 크랙 나 있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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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오, 그래도 되게 안전하게 떨어졌다. 저렇게 미개한 나라가 외우리보다 잘 나가는 걸까? 이 정도면 타박상이야. 와, 진짜 운 좋게 떨어졌다. 야. 얘네들 인구빨이지. 내가 개의 조선족 손님 뒤지게 오는데 키우키우.
아, 가게? 너 무슨 가게? 마라탕 집 아니야? 뭐야 이게? 화상회의? 아, 크로마키로 해놓고? 코형도 이러고 방송하실? 큰일 난다. 동네 오래된 치킨집 특징. 근본 500cc 맥주잔. 크, 마카로니, 땡콩, 치킨무, 그리고 양배추 샐러리. 이게 그렇게 맛있었어. 난 이거 배부르게 처먹고 나서도 이거 있으면 괜히 그냥 포크로 그냥 깨잘깨잘 거리면서 앞니빨로 조금 씹어가면서 막 그러고 끝까지 먹었던 것 같아. 배불러도. 케요네즈. 저 진짜 근본이지. 존나 맛있지.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 그 감성? 쪼끼쪼끼 감성? 맞지? 쪼끼쪼끼 감성 아니야 이거? 어? 노형 심색이들 저거 계속 쳐달라 한다. 방금 배 뭐냐고? 나 지금 배불러 죽을 것 같아. 와, 치킨 하나에다가 지금 라면까지 처먹었더니. 네, 감성 좀 지워줄 수 있나요? 보기 불편하네요. 너무 힘들어. 죄송합니다. 허리 좀 펴고 할게요. 그지? 딱 이런 후포집에서 시키면은 나오는 치킨이 약간 요 느낌이지. 깨끗한 기름에 튀긴 옛날 통닭 스타일. 근본이제잉. 은행 같은 것도 나오고 닭똥집도 막 이렇게 돌판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 치킨 값이나 내려라. 18 각각 3,000원도 안 하는데 뭔 18 2만원에 파냐. 다음. 뭔 개소리야. 닭값 지금 꽤 비싼데. 키우키우. 임창정 아저씨 돈 졸라 많겠지? 임창정의 소주 한 잔, 임창정의 대단한 갈비, 임창정의 뭐 프랜차이즈 무지하게 많이 냈잖아. 그리고 자기 심지어 자기 가게가 갖고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러잖아. 그래, 모서리 족발. 거기다가 또 저 뭐야, 와이프분도 되게 이쁘시더만. 나 이번에 그 나온 거 봤어. 예능에 딱 그 SBS 예능에 나온 거 보니까 이제 가족도 싹 다 공개하고 막 그런 루트로 가더라고. 부산에서 주차 요원하면 좋은 점. 모르겠다. 흙수저가 고기 굽다가 처맞은 썰. 존나 옛날이잖아 뭐야. 인덕션에다가 굽는 거. 누명 벗는 돼지기름. 돼지기름이 진짜 안 좋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예, 칼로리랑 콜레스테롤은 소보다 높아요. 근데 이제 그 함유가 되어 있는 게 이제 그 안에 있는 성분이 아라키돈산, 뭐 리놀산 처음 들어보시죠? 이게 얘네들이 이제 그 특수 불포화 지방산이 소고기보다 5배가 많대요. 그래서 사실상 돼지기름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잘 안 쌓인다 그래요. 예. 인체에 녹는 불포화 지방산이 소보다 훨씬 많다고. 돼지기름은 불포화도가 높아서 끓는 점이 더 낮다. 소기름은 불포화도가 낮아서 끓는 점이 더 높다.
하루 권장량의 5배에 달하는 비타민 D가 들어있음. 아, 저기 배달민족 리뷰 이벤트가 뭐냐면 이제 공깃밥, 사이다, 콜라 거의 뭐 1,000원 선에서 1,000원, 1,500원 선에서 해결되는 건데 주인장이 키우는 강아지 사진 한 장. 그래서 이게 뭐지? 궁금해갖고 주인장이 키우는 강아지 사진을 문자로 보내준다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돌아버릴 것 같아갖고 얼른 보고 싶어서 네 털색이 하얀색인지 아이보리인지 갈색인지 까만색인지 전박인지 궁금해 죽겠다고. 강아지 사진 받는 거 꼭 하세요. 후회 없습니다. 귀여워요. 이름이 할리래요. 진짜 귀엽다. 할리라 얘! 아 근데 이 할리 이 아저씨 마약 동성애 오우 거기 사이비 종교 어우 다음 요즘 할리 아저씨 근황이 어떻게 되지? 로버트 할리 아 이런 것도 개인 옆에 봐줘야 돼. 한두 빼기 하실 아니 한 필로폰 하실래에 로 유명한 로버시 일대서 하일은 1958년 11월 14일 미국 유타주에서 태어났다. 78년 서교사로 부산에서 머물렀던 하일은 선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한국이 너무 그리워 다시 연세대 교환학생으로 한국으로 돌아왔다. 대학 졸업 후 아내와 결혼하게 되며 대한민국에 완전히 정착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게 된다. 한국어로 귀화한 로버트 할리는 한국 이름을 만들기로 했다. 대한민국에서 용도하시는 오직 나 하나다 라는 뜻에서 이름을 일로 정했다고 한다. 한자는 무라자이며 과거로 둘러싸인 섬인 용도에서 착안했다고 한다. 용도하시의 인구는 시조인 하일 본인과 세 아들 하재선, 하재욱, 하재이 총 4명이다. 하일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이유는 부산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는 아주머니의 인터뷰를 하러 간 기자들이 사투리를 쓰지 않고 표준어를 쓰는 하일을 보자 놀랐다는 이야기가 있다. 선교 당시 부산에서 학대 없기 딸의 콘도 사투리가 변한 안타시 위에 못생긴 놈이 그렇게 와중 같이 지내던 미국인들을 무의식적으로 양놈들이라고 막 셋이나 되는 아들을 낳은 하일은 1년 학비가 2천만 원이나 되는 외국인 학교 국가까지도 학교 운영으로 출판을 바친 분이 있는가 실현되지 까지 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방송 지인들에게도 까달리 은신처를 따로 이태원 게이바에 자주 출몰한다는 기사가 났었다. 방송에서 비춰진 가정적인 모습과 달리 은신처를 따로 두고 젊은 남성 파트너와 동거까지 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방송 지인들에게도 철저히 비밀로 했고 기사에 대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관계자들도 상세한 증언을 접하게 되며 그의 이중생활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당시엔 눈으로 치부되었지만 10년이 지난 후 전부 사실로 밝혀지게 되었다. 동성애나 양성애가 나쁜 건 아니라 생각하는데 분류는 나쁘다고 생각한다. 2019년 하일은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입해 집에서 연하의 외국인 남자친구와 함께 투약을 했다고 한다. 경찰의 압수수색 결과 마약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를 발견했고 하일의 소변검사나 처음간 유탄대했고 대마초를 합법화한 외국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배우자가 간통을 저지르며 금불에 정석이로 1년간 각국의 인연을 선고받은 하일은 모든 방송에서 잠정적으로 하차하게 되었다. 현재 자숙 중인 하일은 가끔씩 유튜브 업데이트를 하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하일과 친한 사유리는 그를 할리뽕이라 부르며 아직도 나쁜 사람과 어울릴까봐 항상 걱정된다며 하루에 5번씩 하일에게 전화와 문자를 하고 있다 한다. 조금 수상하다 싶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루 종일 지켜보는 중이라 한다. 그에게 쿠키를 선물 받은 적이 있는데 나쁜 게 들어있을까봐 먹어도 되나 싶었다 한다. 전부 자신이 자초한 일인 만큼 반성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쌀국수 뚝배기 면발이 억수로 부드럽네. 국물도 억수 뚝 할리라 얘
이게 할리 아저씨 유튜브구나. 11개월 전에 나왔는데? 알려드릴게요. 아, 이게 진짜 맛있는 밥인가 보다. And there's a lot of fragrant flowers in bloom. You can see here. Let me think. I just climbed up this trail with Curly pulling me along. 한 4개월, 9개월 됐는데, 아, 근데 그것도 있지만은 이런 상황이 있으면서 같은 시기에 다른 문제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이렇게 구하나서 오셨나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괜찮으면은 여러분들이 댓글에 질문하십시오. 구하나서 오셨네. 질문을 하시고 좋은 질문 부탁합니다. 이상한 그지 구하나서 아니야? 구하나서 온 사람들이 보통 저 눈이 저런던데. 어. 아닌가? 안검하수라고? 모르겠다. 아니 존나 신기한 게 동성애인데 한국 여성분이랑 어깨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신 거지? 이제 그러게 이혼도 안 하신 것 같은데 가족들은 알았던 거 아닐까? 아 양성애. 그럴 수도 있겠다. 어우 난 남자가 아무리 이쁘게 생기고 막 그래도 어우 나는 살결만 닿아도 전 약간 그래서 어허 그렇습니다. 와 수강 오 80년대인데도 외모 진짜 예쁘시네. 10개월 정도 걸렸었대. 예전에 운전면허 따려면은 지금은 되게 따기 쉬워졌지. 에스자로 후진까지 있었대. 와 지금 한번 떨어지면 3일에 한 번씩 저기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3일에 한 번씩. 코붕이 폭행 합의금 도와주세요. 신경외과 전치 2주, 치과 전치 3주가 나왔대요. 예, 이거 진짜 콧박이가 저 직접 겪은 뭐 그런 일인가봐요. 치료비 별도로 합의금 얼마 받아야 될까요? 제가 피해자입니다. 와우. 상황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술 먹고 화장실에 소변 보고 손을 씻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여자 한 명이 여자 네 명한테 둘러싸여서 한 명한테 뺨을 네다섯 대 맞고 있길래 이제 가가지고 저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네 분이서 한 분 이렇게 때리고 저기 하시는데 지금 저기 그만하시죠? 그런데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
저기요 신경 쓰지 마요. 알아서 할 테니까 지나가세요 그냥.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내려가는데 계속 욕을 하며 때리길래 아 저기 안되겠다 112에 신고를 했대. 눈치를 챘는지 그 무리 한 명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혹시 신고했냐고. 혹시 신고했어요? 그 뒤로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말다툼하다가 물어본 여자애가 남자친구를 불러서 남자친구가 와서 제 관자에 펀치를 꼽고 뺨을 때리던 여자는 제 얼굴에 물병을 던졌다고. 경찰관이 왔는데 여자분들도 저를 몰카범으로 신고했다고. 저는 경찰관한테 제 휴대폰 갤러리랑 휴지통 다 보여줬다고. 여자애들은 경찰 오기 전에 도망가고 저랑 남자애랑 경찰서 가서 적을 거 적고 얘기했는데 가기 전만 해도 죽일 기세로 달라들더니 저한테 자꾸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처벌 원서 쓰고 합의하기로 했다고. 지금 상해 진단서 치료비 약값만 30만 원 나왔다고. 야. 그래 한500 받아버려. 야 아직도 이렇게 주먹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새끼들 있구나.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새끼들. 아 어느 동네야 근데? 높은 확률로 인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500같은 소리하는 멱살 잡고 빌어도 100장인데 그래? 에드워드 건 셰프가 부산에다가 오픈한 레스토랑이라고. 다이닝 레스토랑. 오 이쁘다. 식기 이쁜거 봐라. 런치가 39,500원? 오 나쁘지 않은데? 런치 39,500원? 나쁘지 않은데? 가보고 싶네요. 가격 착하네. 파인다이닝. 누가 한번 가봐라. 개화노는 비키니 처자? 어 골든 리트리버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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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해변에서 굳이 내 뒤에서 왜 일광욕을 했나. 남성에게 복수한 여성. 자기 뒤에 자리 잡은 남자가 스토킹한다고 주장을 했다. 텅 빈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던 여자가 근처에 자리 잡은 남성을 의심했다. 그리고 모래를 뿌려 복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100개 감사합니다. 아 우리 허니제인이 너무 고맙습니다. 코드 형님 안녕하세요.
인간이 느끼는 쾌락 순위. 도박이 아마 1등 아니야? 이상형인 이성과 교제 성공했을 때 80, 쾌락이 80이야. 여행 갔을 때 55. 오, 그럼 나는 성관계에 가까운 어떤 그런 쾌락을 느끼는 거네. 나는 바이크 타고 여행 다니고 그러면은, 어허, 나 굉장히 쾌락을 많이 느끼고 사는구나 내가. 그래서 요즘 약간 성욕이 줄어들었나? 최근 한강 근황. 최근이야? 아, 아우 더러. 제자리에다 그냥 쓰레기 그 저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요즘 한강에 사람들 미어 터지죠. 소중국 수준. 한국의 기상 이후 위기가 실감이 나지 않는 이유. 한반도는 아직까지 기후 위기의 피해가 두드러지는 곳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자연의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큰 나라라서 여름이랑 겨울에 기온차가 50도나 되고 하루 일교차도 20도씩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캘리포니아나 호주나 남유럽처럼 약간 건조하고 기후가 일정한 곳에서 살기 좋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가뭄과 산불에 시달리고 있다. 호주는 얼마 전에 산불이 7개월 동안 계속됐는데 자연의 변동폭이 적어서 기후변화와 신호가 뚜렷하게 먼저 드러난다. 우리나라는 이보다도 더 늦게 기후위기의 신호가 드러날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은 원래 족같은 날씨를 가졌기 때문에 더 족같아지는 기상이변 체감이 힘들다고. 맞지. 존나 덥고 존나 춥고 뭐 중간이 없어 진짜로. 뒤지게 덥다가 말도 안 돼. 요즘 되게 이상해. 조두팔이나 삼범 혼전 임신 다들 좋게 보나. 아, 이러면 진짜 넘어가.